간첩 혐의를 받고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유우성 씨가 지난 17일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운 혐의는 과거 검찰이 사실상 별거 아니라고 덮었던 대북 송금 브로커 혐의였습니다. 몇몇 언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를 보도하자 한 보수단체가 이 기사들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기소를 했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온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우성 씨 고발의 근거가 된 보도들에 대해 왜곡 보도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고 국정원은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2009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혐의를 가지고 유우성 씨를 대북송금 브로커로 몰기도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대한변호사협회는 간첩조작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이른바 물타기 보도로 규정했습니다. 3월 14일 문화일보 일면기사입니다. 국정원 증거가 아니라 유우성 씨 측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을 것이라는 검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탈북자 명단을 유우성 씨가 별도로 관리했다는 미확인 내용을 일면과 3면에 실으면서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세계일보에서는 유우성 씨가 대북송금 브로커라고 단정했습니다. 기사에는 유 씨가 대북송금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력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을 뿐이지만 제목은 단정적입니다. 사흘 뒤 조선일보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유 씨와 그의 가족들이 대북송금 브로커를 하면서 거액을 벌었고 그 돈으로 중국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일보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유우성 씨의 북한 비자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뉴스타파가 방송 편의상 유우성 씨의 비자 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가지고 위변조의 증거처럼 보도하는 기사 두 건을 1면과 10면에 실었습니다. 초보적인 방송 개념도 몰라서 저지른 실수든 의도적인 왜곡이든 내용은 명백한 오보였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간첩 사건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유우성 씨는 최근 간첩 혐의가 아닌 별건의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대한변협이 왜곡 보도 사례로 든 기사들을 근거로 유우성 씨를 고발했고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곡 보도가 간첩 조작 피해자를 다시 법정에 세웠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